일성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한 아침입니다. 저는 청년부 소속의 오유빈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흘 만에 부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다의 오빠입니다. 이중 마리아는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소중한 향유를 사용해 닦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자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고 마르다는 벌써 죽은 이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려주셨고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는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무덤에서 나와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부활의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그가 잔다라고 하시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신 표현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3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저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학교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서로 동의했던 점은 집에 있으면서 잠을 자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늦잠을 더 자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낮잠을 더 자기도 했는데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잠을 더 자게 되면서 몸이 나태해지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잠이란 잘수록 더 일어나고 싶지 않게 되고 더 자고 싶게 됩니다. 적당한 잠은 몸에 좋지만 과수면은 수면 장애와 시력 저하 등 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잠을 죽음에 비유하신 걸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이 시기로 인해 지금 내 영혼이 나태해져서 잠들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영적 깊은 수면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닌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필요 이상의 잠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영혼이 잠시 잠에 빠져 있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듯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젠 예수님의 부르심에 깨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지개를 활짝 펴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를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장면에서 깊은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윗과 동행하셨고 숱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인도하신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로 부르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너희라며 보다 거리감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자신도 함께 포함하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단어에 주목을 해보면 친구라는 또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33절과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무리를 보시고 함께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일을 우리의 슬픔과 비통함을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의 한 단어의 차이가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바꿔서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감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기적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향한 compassion을 보이시며 우리가 겪는 순간순간을 공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우리와 친구 되어 희로애락을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즐거운 일에는 함께 기쁨으로 실족하는 일에는 위로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함께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한탄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